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은 우리 동경 모의고사 시즌 1 2 3 4 5 9 뭐 여러분들이 지난 저 새끼 지난 모의고사 주고 막 우리 매년마다 문제 다 갈아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문제집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문제집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풀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경 모의고사 1 2 3 4 5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자, 질문 채택되신 분들은 이제 한 권씩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이거 2012년 제가 3월 1일부터 이제 공식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문제 의식이 담긴 이 모토 제가 지금 5년 반, 6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공식 강사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이 모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1년에도 뭐 3,000명, 4,000명씩 제가 전화 통화를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너무 이제 완벽주의, 결벽증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뼈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공부하려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이제 그게 또 일조를 하는 게 강사들 수험소. 저도 이제 노량진 돌아다니면 아까 여기 저기 뭐야 닌자 초밥에서 밥 먹는데 보니까 졸라 두꺼운 그 행정학 책 이거 들고 애들이 끼매면서 왔더라고. 근데 속으로 보니까 딱 초시생이야. 쟤는 지금 저 책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사실 저렇게까지 책이 두꺼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다 강사들이 요즘에는 이 패스의 시대니까 강사들 수입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책값이거든. 강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책을 더 두껍게 뭐 수험생들한테 명분도 되죠. 그러니까 강사들 책은 점점 두꺼워지지 수험생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국사는 저는 범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9급은 범위가 있어요. 7급은 이 범위 개념이 약간 약해요. 뭐 10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냈다 싶은 게 솔직히 7급은 15문제, 16문제 정도예요.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를 버젓이 넘어서는 게 한 서너 문제, 많으면 한 대여섯 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9급은 그렇지 않거든. 9급은 솔직히 정확하게 17대 3이야. 17문제는 난이도 하야. 두세 문제에다 변별력을 주거든. 그래도 다 커트라인 다 나와. 그래서 9급은 확실히 교과서 범위가, 그러니까 9급은 확실히 범위가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18문제, 19문제는 냅니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선택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뭡니까?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스킬과 좀 관련돼 있죠. 지금 그러면 특별히 지금 더 어려워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약간 스타일은 좀 더 수능 쪽으로 조금 더 진화를 했지만 난이도는 비슷비슷하거든.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에 그 국사보다는 훨씬 쉽거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해도 기본적으로 90점, 95점 나오거든. 이게 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에서 콤팩트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나 자 또는 뭡니까? 기출 변형 문제, 모의고사 이런 문제 풀면서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간에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이게 좀 살을 붙여 나가면서 이게 95점 만점을 완성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눈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연구실에 나한테 상담을 하는 데도 그렇고 왜 새끼들이 우리 커리큘럼을 몰라 이 새끼들이. 아니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야 봐봐 내가 제시생들 같으면 강사 한 과목에 강사 두 명 타는 걸 난 인정해. 예를 들어서 봐라. 뭐 문동균 하면 핵지촉이 유명해. 전환기를 하면 필기노트가 유명해. 고종훈 하면 모의고사가 유명해.
그래서 재시생들 중에서 상당한 내공이 되는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동균하고 고정훈하고 같이 탄다. 난 이거 인정,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초시생들이 그렇게 한 1년 이하 초시생들이 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강사 명 정해가지고 그 강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기본적으로 95점 만점 받게 돼 있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노량진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어? 근데 개초시생들이 이렇게 막 이 강사 저 강사 타면 되겠냐고. 근데 나는 냉정하게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하지. 큰 시험 두 번, 세 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했는데 냉정하게 시험 세 번 쳤는데 한 번도 85점, 90점을 못 찍어봤다. 그러면 그게 한국사든 설사 이게 고종 강의든 간에 갈아타야 됩니다. 그건 성과가 없는 거야. 그 선생을 믿고 공부했는데 세 번 중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은 최소한 85점, 90점, 95점 찍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왔다. 그럼 강사 바꿔야 됩니다. 커리를 바꿔야 됩니다. 콘텐츠를 바꿔야 된다고. 어? 밀은 곰팡이 같이 계속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그때는 냉정해야 돼. 너희 당신들 그 소비자 아니냐고. 어? 가전제품 살 때, 휴대폰 살 때, 뭐 이럴 때 즉흥적으로 사나? 그런 거 아니잖아. 요무조무 따져보잖아.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어? 강사를 딱 정했으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 저 강사가 어떤 수업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나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커리가 뭔지 몰라. 맨날 우리 500제 천재가 유명하니까 500제 천재가 기출문제인 줄 알아, 새끼들이. 그 기출문제 아니거든. 하나도. 그럼 뭐 애들이 뭐 어디서 뭐 들어봐갖고 뭐, 선생님 동영모의고사, 우리 동영모의고사도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 다르고 타켓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몰라? 그냥, 뭐 대충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태도가 아니야, 이거는. 자, 봐봐요. 우리가 이론 강의가 내가 3년째, 4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론 강의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 57강짜리 이게 3,700분 정도 돼, 러닝 타임이. 이게 이제 제일 자세한 강의야. 이건 배경 설명도 꽤 해. 그러니까 초시생들은 여기서부터 들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요 이순환용 개념표는 43강이야.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반에서 한 바퀴 돌렸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사 커리를 타다가 이제 갈아탔거나, 아니면 중간에 뭡니까? 초시에서 제시로 갈아타면서 강사를 옮겼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듣는 건 아니지. 그건 너무 낭비지. 여기서부터 들어도 되거든. 사실 여기와 여기 차이는 거의 없어. 어차피 이 네 개가 전부 교재가 똑같아. 주교재는 기본서, 서브노트는 보조교재. 얘네 둘은 기본서가 주교재고, 얘네 둘은 서브노트가 주교재야. 이걸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똑같은 강의를. 패스의 시대라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옛날 같으면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강자 위주로 애들이 구매를 하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1.2배속을 한번 듣고 처음 들어갔고 기출문제가 술술 풀리고 이런 거는 한국사 천재입니다. 그 집 아버지 한국사 교수야. 아니면 수능으로 했든가. 수능으로 한 애들이나 그런 경우 아니면 개념 한 바퀴 돌렸다고 기출문제가 막 술술술 풀리고 그러지 않아. 9급 기출문제는 풀릴 수 있어. 근데 7급 기출문제는 잘 안 풀리거든. 7급 기출문제가 졸라게 어려운데.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패스가 대세가 아닐 때는 1.2배속으로 이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4배속으로 이거 이순환 하면서 9급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내가 그때는 코치를 했었지. 근데 지금은 거의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거의 열의 일곱 여들이 다 패스 가지고 있어. 패스 가지고 있는 시대는 나도, 그래서 내가 2년 전, 3년 전부터, 그전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 3년 사이에 내가 이거를 더 만든 거야. 왜? 더 효과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더 효과적으로 순환을 많이, 자, 암기가,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 사회 행정법, 이거는 무조건 반복이 최고거든. 한 바퀴 돌릴 땐 잘 몰라.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돌릴 땐 놀랍고 신비한 효과가 나오거든. 와, 씨발, 처음에 들을 때는, 야, 진짜 갈등, 수험생들이 솔직히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 합격생들도 찾아와서. 선생님, 일순환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갖고, 솔직히 중간에 포기할까, 다른 강사로 다시 갈아탈까, 갈등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어설프게 그냥 고정 강의 한번 들어볼까? 나 듣지 말라 그래요. 내 수험도 우선 내 수험 철학을 정확하게 알고 동의하면 들으라 그래요. 강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거든.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거든. 솔직히 1순환 할 때 힘들어요. 1순환 할 때 저기 조선 정도 가다 보면 앞에 삼국시대 다 잊어먹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수험생들한테 2순환 하다 보면 다 해결되니까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까지 전진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중간에 갈등이 졸라 돼요. 조선 정도 가다 보면 앞에를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가기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많은 공시생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선사로 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커먼 데는 선사하고 고대지. 중세부터 좀 희미하지. 그러니까 공시생들 진짜 열의 일곱이 근현대에서 구경을 못한 거지. 내가 1순환 강의를 3,700분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한 5,000분까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000분 정도 했다는 얘기는 다른 강사 10,000분 정도보다 더 자세하다는 얘기야. 왜? 우리가 PPT 쓰니까. 우리 3,700분짜리 강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강사들 한 8,000분짜리 강의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PPT를 써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 분수를 러닝타임을 많이 줄인 거란 말이야. 나는 러닝타임이 길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완강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맥시멈 4,000분이야. 어떤 강의든 간에 4,000분 넘어가면 애들 완강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강사 한국사 강의 내가 22년 23년 했잖아. 내가 수능부터 시작해서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똘대가리들까지 내가 22년 23년 동안 강의했잖아. 얘네들한테 완강할 수 있는 최대 분량이 얼마냐? 난 4,000분이라고 보거든. 그 이상은 완강 못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애들이 날 보고 저기 뭐야 전한기 선생님 강의를 3번 들었대. 8,400분짜리를 강의를.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니는 나보다 낫다. 니는 사법고시를 해야 된다. 행정고시를 해도 넌 될 거다. 걔는 진짜 걔 말로 진짜 끝까지 들었다 그러면 걔는 대단한 애죠. 그 정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요거는 무슨 차이냐? 배경 설명 살짝 줄인 거예요. 그걸 수험생들이 들었으면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시생들이나 종합반에 3바퀴 도는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으로 한 친구들, 수능으로 국사 걷는 데 한 친구들은 곧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강사를 갈아탈 때 또는 초시와 재시 사이에 두 달에서 넉 달 정도 공백이 있잖아. 6월 달에 큰 시험이 지방직까지 다 치고 나서 애들이 곧바로 7월 1일부터 공부하지 않잖아. 나도 두 달은 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뭐 애들이 보통 찬바람 부는 9월 달부터 다시 공부 시작한단 말이야.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지. 그리고 재시를 다시 시작하면 수험생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상담을 했더니 자기네 뭐 행정학 선생님이 올인원부터 다시 들으라고 한다고. 나는 그 새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재시생들한테 이거 다시 들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 학습료가 없거든.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들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건 이거보다 살짝 더 압축시켜 놓은 거야. 이거는 진짜 시험 직전에 마지막 정리용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 자, 봐봐. 재시생들은 이거 한 바퀴 듣고 이거 한 바퀴 듣고, 초시생들은 이거 한 바퀴 듣고 이거 한 바퀴 듣고, 또는 이거 한 바퀴 듣고 이거 한 바퀴 듣고, 보통 두 바퀴 돌리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죠.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실업계예요. 저 선생님 이과돌이라서 진짜 한국사만 보면 정말 울렁증이, 저는 솔직히 세종이 언제 임금인지도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가 실제로 보면 한국사에 울렁증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 나도 내가 문과지만 문과 애들한테 물리나 화학은 진짜 외계가 같은 거다. 너 이과돌이라 또 실업계 출신이라 네가 한국사 어려워하는 거 나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근데 마음 편하게 먹어라. 객관적으로 네 상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어? 네가 수업머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국사에 대해서 좀 정말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두 바퀴 돌리고 기출문제 다 풀려요. 보통 애들은. 근데 너는 간단하다. 한 바퀴 더 돌려라. 너는 수업머리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야 실업계 나온 친구들이 구급 안 될 것 같아? 나 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 대신에 내가 걔네들한테 상담할 때 이야기하죠. 너 근데 객관적으로 너는 수업머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되긴 될 텐데 수험기간을 1.5배 정도 잡아야 된다.
이건 네가 인정해라. 수업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좋은 대학 다니고 수능 점수 좋고 수업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수험 기간이 더 빨라. 합격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수업머리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안 되진 않아요. 이 국어는 그렇게 심오한 시험이 아니거든. 되긴 돼요. 근데 남들보다 너는 객관적으로 수험 기간을 1.3배에서 1.5배를 잡아야 된다. 제가 아마 이 공시 세계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임상실험을 많이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1년에 3,000명, 4,000명씩 통하는데 이거 졸라 임상시험 많이 한 거야. 야, 1년에 3,000명, 4,000명씩 통하려면 연구실에서 365일, 설날, 추석날도 상담해갖고 얼마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강사가 없어. 왜? 그동안에 수업해야지. 난 녹화하는 강의만 하는 거야. 녹화하는 강의만. 일주일에 딱 이틀 여기 나와갖고 남은 시간에 사무실에서 맨날 상담해. 임상실험 쫄나게 많이 한 거야. 알겠죠? 이론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실업계인데요. 그래. 너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듣고 니는 이거 한번 더 들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반복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거. 한국사가 내가 맨날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물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심오한 과목이 아니다. 한국사는 진짜 이건 반복하면 되는 과목이다. 알겠죠? 제가 이 이론 강의를 저렇게 네 개로 쪼개놓은 이유가 똑같은 PPT를 사용해요. 똑같은 교재를 사용해요. 근데 러닝 타임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차이를 발견한다? 강사들도 내 강의를 듣고 내가 어디서 뭘 뺐는지를 몰라요. 야, 그걸 수험생들이 눈치를 채잖아? 나는 프로가 아닌 거지. 난 아마인 거지, 아마. 고아마지, 고프로가 아니라 고아마지 내가. 그러지 않아요.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강사가 내가 저기서 배경 설명을 어디서 압축을 시켰는지를 거의 눈치 못 채요. 사실상 이 네 개가 똑같은 강의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수험생들이 그거 되게 싫어해요. 뭘 되게 싫어하냐? 문제를 두려워하는 경향. 내가 보통 이순환 할 때 기출 문제 같이 풀어라. 대단원 중단원별로. 그러면 대충 얼추 70% 풀릴 거다.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수능 때도 그랬어요. 내가 수능 때 곧바로 수업하고 나서 곧바로 기출 문제 풀리는데 애들이 안 풀고 있어. 앉아 있어. 너 새끼 왜 안 풀려? 아, 저 좀 이론이 탄탄해지면 풀래요. 걔는 수험적이지 않은 애지. 걔는 수험적이지 않은 애지. 내가 되게 싫어한 거예요.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고 수험이다. 문제, 이론만 듣는 건 학습 효과 없다. 이론을 공부했으면 곧바로 이걸 기출문제에다 적용을 해봐야 된다. 기출문제 풀어서 틀리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살짝 찾아보고 풀어도 괜찮다. 선생님, 살짝 찾아보고 풀면 학습 효과 없잖아요. No! 우리가 기출문제 왜 푸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와는 달리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씨, 7세기는 이거 순서별 문제가 잘 나오는 거네. 아이, 그러니까 이 7세기, 6세기, 7세기는 거의 연도가, 주요 사건은 연도가 외워질 정도가 돼야 되네. 그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겁니다. 강사가 아무리 이론 시간에 이걸 강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야만 아, 국어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론의 수준이, 개념의 수준이 요만큼이구나. 아,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봤더니까 이 동학농 믿는 동은 무조건 전개 과정을 묻는구나. 와, 씨, 이거, 이 무장독립운동은 청산리 봉오동전도 계속 묻는구나. 이거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문제의 스타일, 난이도, 그 다음에 초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순환 과정에서 문제를 같이 풀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두 개를 쪼개놨을까? 솔직히 9준생들을 위해서 쪼개놓은 거지 7준생들은 이거 기분 나빠해요. 7준생들은 원래 9급, 7급 섞여있는 문제를 푸는 게 맞지. 근데 9준생들이 나도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9준생들이 80%인데 7급은 솔직히
2만 명, 구급 20만, 경찰 10만. 이 장사를 어디다 포커스에 맞춰서 해야 되겠어?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구준생들을 위해서 쪼개놓은 거예요. 자, 옛날에는 역전현상도 있었어요. 2014년까지만 해도 9급이 7급보다 어렵던 사례가 있고, 실제로 한국사만 놓고 보면 9급이, 그러니까 7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약간 어려운 정도? 근데 2015년, 16년, 17년, 내리 3년, 7급은 7급답게, 9급은 9급답게. 9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난이도가 흐트러진 적이 없거든. 내 말이 다 통했는데 이번에 내 말에 이 권위가 확 떨어진 게 이 하반기 국가지 때문이야, 이 개새끼들, 이건. 난이도를, 완전 누가 봐도 명백히 난이도, 지난 5년, 6년 동안 난이도가 9급은 일정했거든. 근데 이번 하반기 국가직이 추가 시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살짝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왕창 어려워진 거야. 7급보다 더 어렵게 낸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명예에 스크라치가 났어. 이 권위, 내 말빨에 내 권위에 이 스크라치가 났는데, 그걸 제외하면 1년에도 9급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9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7급은 진짜 졸라게 어렵습니다. 7급이 봐봐요. 자, 몇 개가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경관이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서울시 7급은 이게 정형화되지 않아. 아, 이거는 이 서울시 7급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열쇠야. 나도 서울시 7급은 부담스러워. 근데 국가직 7급은 어려워도 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교과서 베이스예요. 그래서 국가직 7급하고 서울시 7급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상직 7급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근데 지방직 7급은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지방직 7급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약간 9급 중에서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 5년, 6년, 7년이. 그 다음에 경관은 어떠냐? 경관은 40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 그래서 두세 문제, 서너 문제가 졸라게 어려워. 진짜 서울시 7급하고 국가시 7급에서 어려운 문제만큼 어려워. 근데 그 서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구준생들이 풀만해. 경관은 특징이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왜 9급하고 7급을 분리해놨냐. 솔직히 9급에서 뭐 예를 들어 전국 일행, 그 다음에 경기도 일행, 이런 애들은 사실 7급 기출문제까지 푸는 게 맞아. 7급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만점 방지형이라고 제껴놓은 게 열몇 문제가 있어. 이거는 구준생들이 절대 손댈 필요 없는 거. 강사들도 이건 그 자리에서 잘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야. 1년에 보통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와. 7급이 1년에 140문제가 나오는데 14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이 구준생들이 그거 풀면 멘탈 털리는 문제가 있어. 알겠죠? 자,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구준생들은 이거 손댈 필요도 없다는 거지. 손대더라도 이거 먼저 탄탄히 하고, 이건 진짜 쉽거든. 그 다음에 이거 탄탄히 하고 나서 차라리 7급 문제 풀고 싶으면 내가 뽑아놓은 거 이런 거나 풀란 말이야. 이런 건 풀만 해요, 구준생들이. 실제로 7급 문제가 훨씬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건 7급 문제가 훨씬 공부가 돼. 근데 문제는 이제 7급 문제 중에서 구준생들이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한 20% 정도, 한 15% 20% 되는데, 그걸 일일이 강사가 가려줘야 되는데, 그걸 섞인 문제를 풀면 이제 이 구준생들이 멘탈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준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7준생들은 이거 둘 다 풀어야지. 7준생들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쉬우니까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알겠죠? 제가 이걸 분리해놓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이건 다음 주에 책 나올 거예요. 올해 유난히 추가 시험을 많이 봤어. 올해 새로 기출된 것만 385문제야. 2018 이 기출문제 가지고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작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쉽게 말하면 사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그냥 첨파일로 해줬는데 뭐 애들이 뭐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책으로 내는 거야. 돈 만원 할 거야, 이거. 알겠죠?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익숙해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걸로 가야 되겠지. 알겠죠? 이걸로 가야 되겠지. 원래는 우리 천재가 유명했었죠. 내가 2012년부터 천재를 했으니까 우리 천재 하면 소위 한국사 좀 잘한다는 칠준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어요. 근데 구준생들이 자꾸 천재, 구준생들은 천재 풀지 말라 하는데 자꾸 풀잖아, 새끼들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준생을 위해서 분리를 한 거야. 근데 그냥 분리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새끼가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새끼도 팔리게 하기 위해서 컨셉을 달리한 거지. 얘는 진모, 진도별 모의고사.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니 책을 팔아야. 야, 패스의 시대라서 강사료는 진짜 받으면 없어. 그래서 책을 팔아서 우리 연구실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경모의고사가 유명하죠. 자, 올해는 추가 시험 때문에 8부까지 낸 거야. 완 다음에 완은 진짜 9급 수준이야. 완 3회 평균, 5회 평균에서 5점 다음 딱 자기 9급 점수 나와. 정확해. 야, 이거 봐봐. 이 책 온라인으로 4천 몇백 명 쳤어. 이 책이 지금 나간 게 한 2만 몇천 권, 한 3만 권 가까이 나갔어. 야, 이 동영 시즌 완만 해도 한 3, 4만 명한테 임상 실험을 거친 아주 정확한 책이야. 뒤에 통계도 다 있어. 얘보다 살짝 높은 게 얘야. 그 다음에 시즌 2로 가고 시즌 3가 엄청 어려워. 시즌 4는 이게 경찰용이야. 근데 시즌 2 점수, 9급 점수하고 상관관계 있는 건 시즌 1 점수야. 3회 평균, 5회 평균 내보면. 그 다음에 시즌 2하고 상관관계 높은 게 7급 시험이야. 시즌 3는 상관관계 없음. 그냥 졸라기 어려움, 그냥. 알겠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를 경찰 전용을 안 낼 거야. 왜? 이번 2차부터 경찰이 국가직 지방직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나와. 그러니까 경찰 스타일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경찰 스타일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경찰 애들도 그냥 국가직 지방직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난이도를 여기는 완, 5, 2, 3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1, 2, 3, 4가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1, 5, 2, 3 이렇게. 내년은 그렇게 갈 거야. 우리 난이도 조절 졸라 잘합니다. 이 3년, 4년 동안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해갖고 통계가 나오잖아. 난이도 조절 아주 잘합니다. 걱정, 이거 이 난이도대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연구실에서 1년에 기출 문제 말고 기출 변형 문제하고 모의고사면 2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초시생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쌤, 와, 저거 언제 다 합니까? 문제는 금방 풀어요. 그래갖고 특히 칠준생들은 우리 연구실에 막 가끔씩 막 전화해가지고 따져요. 문제 더 만들어내라고. 아, 진짜? 더 만들어주라고. 이 애들이 그 이제 어떠냐면은 노량진에 강사들이 전부 보따리 하나 들고 하지 나처럼 우리 연구실 데리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저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매년마다 저렇게 2천 문제씩 갈아 엎으려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강사들이 그런 사람이 없거든. 누구들이 한번 1년 이상씩 공부한 사람들이 봐봐. 노량진 그 강사들 모의고사 어때? 지 교재에서 내잖아. 객관상 제로잖아. 객관상 제로. 문제 풀면 멘탈만 흔들리는 학원 모의고사 개쓰레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강의를 안 들어도 우리 모의고사는 다 풀거든. 아니, 우리, 야, 강의를 안 들어도 모의고사를 풀어야만 1년에 저 모의고사 10만 곳이 나가는 거야. 대부분 다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갖고 문제 더 만들어 내라는 거야. 근데 7준생들은 봐봐. 9준생들은 괜찮지. 상반기에 시험이 끝나니까. 7준생들은 10월 달까지 시험 쳐야 돼요. 걔네들은 있잖아요. 내가 애들은 전화해갖고, 뭐, 선생님, 뭐, 그, 칠준생들은 특히 이제 스펀지처럼 애들이 수업머리가 있으니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저기, 뭐야, 천재 빡세게,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천재 빡세게 풀고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라. 그러면 이 새끼가 다음 주에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화해가지고, 다 풀었다는 거야. 야, 너 무슨 한국사만 공부하냐? 어? 다른 과목도 해야지 한국사만 공부하냐? 아니, 다른 과목도 하면서 풀었다는 거야.
첫 문제를 일주일 만에 다 풀었다는 거야. 선생님, 다음 뭐, 다음 미션을 주세요. 뭐 하면 될까요? 애들이 우리 카페 같은 데 니들이 글 많이 보잖아. 새끼들이 아예 우리 1대1이나 카페 같은 데 그래요. 선생님, 다음 지령을 내려주십시오. 계속 우리 연구실에다가 책 만들어 내라는 거야, 문제집. 9준생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왜? 상반기 시험이 다 끝나니까. 근데 7준생들은 8월달이 주력이고 10월 초까지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메인 시험인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러면 애들 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우리 연구실에 가끔씩 뭐 구입한 줄 알아? 2015년 동력 모의고사. 2015년 천재. 어쨌든 우리가 같은 천재가 계속 나오지만 매년마다 절반씩은 갈아엎잖아. 절반 겹쳐도 좋으니까 작년 것도 풀고 올해 것도 풀었으니까 재작년 거 풀겠다는 거야. 당신들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수험생들한테, 특히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바닥난다는 건 이건 되게 힘든 거야. 자, 우리 콘텐츠가 여기서 끝이냐? 이 기타 특강이 또 졸라게 많아요. 기타 특강이 졸라게 많아요. 뭐 기출 독종, 뭐 절대 연도, 절대 사료, 뭐 이런 건 좀, 요건 뭐 다들 뭐 공TV로 해서 뭐 몇만 명씩 들었죠. 그다음 이제 뭐 사료 특강, 그다음 다차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문화편만 했으니까 뭐 정치편 하고, 그다음에 사회경제편 하고 근현대편 해갖고 이걸 나중에 합쳐 놓을 거야. 그다음 뭐 분류사 특강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 뭐 인물과 지역 등 기타 특강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1년 내도록 강의 들어도 저기 뭐야 다 못 들을 정도로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 이거 다 들으면 한 2년 동안 강의만 들어도 내가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솔직히 9준생들은 이론 두 바퀴, 9급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동력모의고사 시즌 1 이것만 해도 무조건 95점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수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수험생들의 다정다양한 어떤 뭡니까 이게 요구, 수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콘텐츠들을 최대한 많이 썰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앉아갖고 걔 수험 스토리를 들어보고 나서 걔한테 맞는 커리를 계속 짜주는 거죠. 저도 힘들죠. 야,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 이게 커리 짜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입술 터져지, 입술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알겠죠? 이게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이제 컬인데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저는 수험생들이 이거 솔직히 내가 뭐 미리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야, 뭐 할까? 다음 공TV 특강 뭐 할까? 선생님 인물과 지역 이런 거.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수험생들이 내가 어차피 무료 특강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무조건 해요. 1년 12달 다 해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내가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씩은 무료 특강 했어요. 그다음 그거 찍어갖고 이런 기타 특강 만드는 거예요. 주제? 나 미리 안 정해요.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는 지금 우리 콘텐츠 중에서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아까 보니까 뭐 그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쌤 이거 안 찍을 건가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또 강의가 필요하다는 새끼가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건 언제 찍지? 그건 설에 찍어야 되나? 설 생각해보니까 최근 12월 31일 날 나왔는데 강의를 2월 중순에 찍는다? 이거 좀 안 맞을 것 같아. 1월 중에 뭐 하루 날 잡아서 저걸 찍어야 되는데 385문제는 저걸 하면 3시간짜리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또 다차사 그 정치 쪽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 언제 하지? 뭐 좀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수험생들이 요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만들겠다는 거죠. 뭐 교재 만들고 뭐 책 만들고 강좌 만들고 이거 한 2, 3일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책 한 권 한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은 일주일 열흘 정도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면 제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우리 커리가. 근데 우리 커리를 이걸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7급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은 7급 경관 준비하고 여경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은
내가 안 시켜도 나중에 결국 저기 있는 커리를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를 다 하게 될 거라. 근데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공단기 저기 본관에 있는 복도 있잖아. 로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옛날에 메가 CST에서 녹화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애들이 로비에서 멍하게 몇십 명이 다 보면 멍하게 다 거의 대부분 한국사 그 요약노트 펼쳐놓고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 뭐 진풍경이야. 내가 속으로 지나가면서 야 쟤네들은 집단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구나. 요약노트 멍하게 바라보는 건 학습효과 없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가끔씩 보면 왜 커뮤니티에 자기는 무슨 요약노트를 30번 봤대. 아마 걔 모의고사 풀면 80점 안 나올 거예요. 이거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제시생들한테는 내가 여기도 아마 이런 얘기 써놨을 거야. 초시생들은 이론 60%, 문제풀이 40%. 알겠죠? 이런 비중으로 가야 된다. 제시생들은 3대 7이다. 이론 30%, 문제풀이 70%. 제시생들이 초시할 때 이미 이론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애들한테, 쌤, 제가 좀 몇 달 쉬었으니까 한국사 개념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순환형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을까요? 야, 난 솔직히 반대인데 너가 정 그렇게 찝찝하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네 마음속에 결벽증인 것 같은데 정 네가 듣고자 한다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 1.3배속으로 빡세게 들어라.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내가 권장하는 것은 그냥 곧바로 500제 풀어라. 500제 푸는데 내가 문제 풀라고 한다고 해서 너 정말 문제만 푸는 거 아니지 않냐.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어. 처음 보는 선택지가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해설만 띡 보고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하면 내공 안 쌓여요. 틀린 문제, 처음 보는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발췌독하면서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살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뻔해요. 자기가 약한 데를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이 자기가 약한 데 뻔히 캐치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조선국기 문화가 좀 졸라 약하구나. 아 내가 현대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나는 그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3700분짜리 그 기본 개념편에서 그 현대사 부분만 골라서 들어라. 그래봐야 60강짜리로 4강밖에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현대사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자 이번 기회에 조선기 문화 다시 들어라. 조선기 문화 들어봐야 60분짜리 하나예요. 빡세게 듣고 기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좀 쌓이면 결국은 뭡니까? 이론 강의 두 번, 세 번, 네 번 들은 효과가 있다는 거지. 내가 소위 이야기하는 발췌독, 발췌수강이야.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야 되냐 말이야. 제시생들이. 이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벽증이지.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이나 행정법이나 사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강사들하고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 올인원부터 다시 들으라는데요. 야, 그 선생은 내가 봤을 때 좀 도덕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공단기 패스가 강사료 정산 방식이 히팅수거든. 그 강의를 몇 번을 두드렸냐에 따라서 그 강사 강사료가 정해지니까 강사들은 야 올인원부터 다시 들어라. 난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왜 수험생들이 제시생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야 돼? 야 너 구석기 몰라? 지금 다시 구석기를 공부해서 뭐 어쩌자고? 구석기 신석기 다시 공부해서 뭐 어쩌자고? 그게 구석기 신석기는 아마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내 문제의식이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간단한 거예요. 뭐가 수험적이냐? 당신들이 지금 한국사 지금 만점 받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한국사 90점, 95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 근데
과연 일주일에 순공 50시간 한다 치면 한국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 봐봐요. 영어 15시간 빼내야 됩니다. 합격 문자 올 때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무조건 영어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은 무조건 영어에다 빼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35시간 가지고 네 과목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한국사나 국어를 집중학습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 1년 평균을 내보자 말이야. 그럼 한국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9시간에서 10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9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해가지고, 9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해갖고 5개월, 6개월 만에 90점, 95점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지. 알겠죠? 저는 이제 문제의식이 이런 거죠. 하여튼 제가 이 개요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지루하실 텐데 개요 설명이 좀 길었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이게 한국사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어려움, 부담, 뭐 아직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수많은 우리 공시생들을 만나보잖아요. 자, 7급은 몰라도 내가 7급은 수업머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덤비지 말라 그래. 해도 소용없다. 냉정해져야 된다. 강사들한테 물으면 강사들은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야, 내가 면제는 되고 니한테, 야, 니는 수업머리가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으니까 7급 하지 마. 솔직히 강사들은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본인이 하겠다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 강사들은 될 것 같아. 해봐. 전 여기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업머리가 안 따라주면,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능 좀 등급을 물어봐요. 너 수능으로 국영수 합이 몇 등급 되냐고 내가 물어봐요. 강사가 수험생들한테 그거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학벌을 물어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사에서 그거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결례잖아요. 아무리 강사가 뭐 멘토를 한다고 하면서 수험생한테 너 대학 어디 다니냐 이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건 결례잖아. 대한민국이 학벌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너 국영수 등급이 국영수 합이 너 몇 등급 정도 되냐고 그런 정도 넌지시 물어보죠. 전 수업머리가 안 되면 지급 7급은 중고시라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9급 빨리 합격해갖고 근무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알겠죠? 근데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 9급은 대단한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왜? 실업계 출신들도 되거든. 실업계 출신들도 되거든. 근데 왜 현실의 애들이 요즘에 1년 이내에 합격한 애들한테 물어봐. 합격한 애들 우리 연구실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10명 중에서 1년 이내에 수험 기간인 애들은 한 10명 중에 2명 꼴이에요. 그리고 그 걔네들도 대부분 물어보면 대학 좋은 대학 다녀요. 제일 많은 애들이 절반 정도가 어디냐면 1년에서 2년 사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넘어가는 소위 장수생 그룹이 열에 한 3명 정도 돼요. 나는 분포가 대충 내가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 많은 합격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체감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더라고. 근데 잠깐, 이 9급이 5과목인데 이 심오한 과목이 아니잖아. 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이잖아. 공부하면 다 되거든. 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수험기간이 또 되게 단기 합격하기도 되게 유리해. 영어가 돼 있으면 이거 단기 합격하기 되게 유리해. 근데 왜 현실의 애들이 다 1년 넘어갈까? 내가 봤을 때 수험 시행착오 때문에 그런 거야. 시행착오 때문에. 내가 옛날에 뭐 그 찍어놓은 영상 보면 나와. 적나라하게 나와. 새끼들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꼼꼼히 따져보는 새끼들이, 노량진에 인생을 걸고 공부하겠다는 새끼들이 왔고, 나한테 상담하다가 제일 욕을 먹는 애들이 뭔 줄 알아?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상담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지금까지 공부한 수험 스토리. 야, 나한테 오는 애들은요, 초시 때 나를 선택한 애들은, 걔네들은 나한테 상담할 일이 없지. 정 나랑 안 맞으면 다른 강사한테 상담하고 있겠지. 나한테 상담하는 애들은 대부분 너든 애들이야. 다른 강사들한테 1년, 2년씩 헤매다가 정말 힘들었으면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흘러 들어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수업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1대1 상담에다 그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제일 욕도 먹는 애들이. 공무원 합격은 이 새끼들은 일단 나한테 한 5분 동안 졸라게 혼나고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인생을 딱 봐도 이게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사 뭐 TV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헐? 근데 진짜 너는 진짜 너 핸드폰이나 너 가전제품 고를 때 너 그렇게 하냐 너. 인생을 걸 공부하는 애들이 요모 좀 따져봐야지. 엄마가 옆에서 야 공무원 시험은 맨날 광고 나오니까 입이 막혀 있는 거야 엄마들은. 그게 뭐 평생 회원권 뭐 200 몇십만 원짜리 덜컥 결제하고 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요구도 먹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전부 학원 설명회 갖고 학원 설명회 가면 또 말빨들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갖고 혹 해갖고 그날 백 몇십만 원 결제해갖고 종합반 결제하고 막 그날 책 뭐 이따만큼 싸갖고 막 내가 종합반 등록하는 순간 1년 그냥 무조건 버린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구만. 나중에 와갖고 그 종합반 그 너 1년 동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합반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걸 6개월 만에 깨달았던 것 자체도 보통의 경우 일주일 만에 깨닫거든요. 아 씨발 등록 잘못했다. 근데 한 6개월 만에 깨달았다는 거야. 난 부지기수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면 솔직히 이게 8개월 1년 안에 되는 건데 그렇게 심한 공부가 아니잖아. 야 7급은 야 오빠 7급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 7급 7중생 손 들어봐. 없어? 뭘 것 같아? 경제학이야. 그건 대가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9급은 그런 과목이 없잖아. 행정법, 행정학, 사회. 그것도 선택 과목이라 얼마든지 또 피해 나갈 수 있지.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고등학교 과목이야. 사회도 고등학교 과목이야. 행정법, 행정학? 솔직히 9급 행정법, 행정학은 총론이야. 그렇게 심한 과목이 아니거든. 7급에서 헌법은 할만해. 7급 경제학? 장난 아니거든. 경제학과 나온 애들도 꽈락 만든다는 과목이야 그게. 근데 9급은 그런 게 아니거든. 공부하면 되거든 누구나가. 근데 왜 1년 2년씩 막 3년씩 걸리고 그러냐. 시행착오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도 지금 꼭 내 강의 듣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혹시 좀 줄여볼까 하고 지금 한번 좀 참고사항으로 한번 기구리 뭐 이런 거 한번 기기울여 보겠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죠. 나한테 이제 뭐 구급하는 애들이 이제 뭐 여기서 너 한국사 지금까지 어디서 들었냐. 그나마 나한테 저기 뭐 그래도 야 너는 한국사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하는 그 선생들이 몇 명 있어. 나한테 이제 저기 한 게 뭐 뭐 한국사 자기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뭐 저기 막 120강 저기 하고 뭐 그런 선생님 소개시켜 줬다고 1년 동안 들었는데 다 완강 못 했다고. 내가 그러지 너 그 친구하고 사이 안 좋지. 걔는 네 인생 좆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안 되거든. 이게 딱 누가 봐도 저거는 9급에선 과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상당수 구준생들이 막 120강씩 무슨 뭐 기출문제 3000문제짜리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아닌 듯. 자 이 정도로 자 여러분 뭐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모의고사 한 권이 탐났든 진짜 궁금한 게 있든 간에 자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파란색 오빠. 예. 근데 그거는 최근이에요, 최근. 솔직히 봐봐요.
경찰에서 다차사 지문을 활용하기 시작한 게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2차, 올해 1차, 올해 2차예요. 세 번이에요. 에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찰 시험이 작년 1차까지는 아주 쉬웠어요. 난이도 자체도 아주 쉬웠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자, 우리, 오빠, 내 수업 들어본 적 있어? 응. 야, 내가 선택지 4개 중에서 4개 다 알아야 문제 푼 거 아니라 그러지. 선택지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정답 도출할 가능성 얼마? 약 90%. 95% 정도 돼. 선택지 4개 중에서 선택지 2개만 정확하게 알면 정답 도출할 가능성 50%에서 60%야. 근데 경찰, 자, 작년 2차, 올해 뭐 북부 여경이나 올해 1차, 여기서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다쳤어. 특히 이제 조선기 국학에서 긁은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수 문제나 이런 거 긁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차사를 볼텨? 그럴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사를 믿어야 되겠지. 우리 연구실에 똘똘한 애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 다차사 이거 졸라게 방대한 책이야. 그러니까 저걸 수험생들이, 나는 솔직히 남경이 저거 듣는 거, 저 특강 듣는 거 반대예요. 남경은 현실적인 목표 90점. 여경 무조건 95점 만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걸 하라는 거고. 남경은 9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도 5점, 10점 남는데. 남경은 저것보다는 동영모의고사 한 세트 더 푸는 게 더 맞지 않냐는 거지. 어차피 500제나 동경에 뭐 다차사 지문이나 이런 거 중요한 거 다 녹여내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이게, 근데 그런 거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사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진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수업에서 안 다룬 게 나오면 난 진짜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우리 자네도 소문 들어봤을 거 아니야. 지난, 국금사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기록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 끝나자마자 15분, 20분 안에 가답안 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낸 사람이 누군가. 강사들 솔직히 요즘에 몇 명이 흉내 내긴 하지만 내요? 가답안 안 내잖아요. 특히 7급 시험 칠 때 다 잠수 타잖아. 5년, 6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안 빼놓고 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2시간 안에 내 해설 강의 찍습니다. 원칙은 2시간 안에 올립니다. 강사 콘텐츠를 믿으셔야죠. 나는 솔직히 인정해요. 내가 수업에서 안 다룬 거, 명백하게 안 다룬 게 정답에 영향을 주면 난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게 1년에 몇 문제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있어도 7급에서 나오지, 9급에서 나오지 않거든. 경찰에서 나오지 않거든. 강사의 콘텐츠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하셔야 됩니다. 믿고. 연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솔직히 수험생들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수험생들이 진짜 칠중생들 중에서 머리가 좀 샤프한 애들은 저거 읽고 해석하는 애들 꽤 있더라고. 저는 저거 평범한 공시생들은 저거 못한다고 봐요. 저거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과목 어떻게 공부할 거야? 다른 과목 공부 못하거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열심히 저런 거 분석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변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자네는 뭐 때문에? 지방지에서요. 저 백과 시험에서 외배 문제 있잖아요. 예예. 예. 이게 지난 뭐 2년 전에가 나왔던 두 번인가 나왔던 예예예. 예. 문제인데 그렇다고 선지랑 그냥 선지만 보고선 만약에 넘겼다면은 그 문제를 기출을 풀었더라도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답답한 거야. 평안도 문제도 그렇고 의계 문제도 그렇고. 자, 나는 기본적으로 사실 내가 요즘에 책도 많이 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는 강의로 말하는 것인데 의계에서 출제 포인트가 뭐겠냐고.
임진왜란때 조선정기 의궤는 임진왜란때 불타버렸다는 거야. 현존하는 의궤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1600년과 1602년에 만들어진 의왕 의궤가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의궤라는 거. 실제로 2014년 경찰 1차와 2014년 지방직 9급에 대문짝만하게 두 문제가 나온 것도 작년 그 기상직 7급인가 작년 그 지방직 7급인가 그 나온 지문 세 번 나왔죠? 의궤가 세 번 나오는데 그 세 번 다 핵심은 뭐냐고. 의궤 문제를 내면 의궤가 뭐다 그 개념. 그 다음에 이 의궤 중에서 조선왕 이게 지금 조선왕조의 의궤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인데 이게 현재 지금 전하고 있는 건 임진왜란 이후다. 왜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려. 이걸 항상 내는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번에 쌤 저기 뭐야 뭐 가래도감 이거 쌤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만 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 푸는 기본적인 이건 스킬도 아니야. 내가 구준생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구준생하고 칠준생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칠준생은 네 개 선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라. 구준생들한테 좆도 모르면 답치지 마라. 이건 이 두 개가 위대한 법칙이다. 근데 칠준생들은 좆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는 게 반드시 통하지는 않는다. 가끔씩 좆도 모르는 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7급에서는 이런 문제야. 칠준생들은 이거 함부로 적용하지 마라. 열 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거 빗겨나가는 수도 있다. 놀랍고 신비한 게 정답이 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독립운동가 박차정 뭐 이런 거 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면 1953년에 무슨 기념일로 지정 이건 졸라게 나도 내 인연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7급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함부로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는 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근데 9급은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거지. 9급은 당신들이 들어보지 못한 선택지는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낚으려고 던지는 낚싯밥이죠.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자 동경모의고사에서도 그 다음에 내가 수업시간에도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그 다음에 기출독종 OX 할 때도 내가 뭐라 그랬죠. 아마 강의 나도 지금은 안 들어봤지만 아마 테이프 돌려보세요. 내가 100%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을 거라고. 현존하는 의궤는 임진왜란 전의 의궤는 왜란 때 불타버리고 현존하는 의궤는 1600년에 만들어진 의나우 자 뭡니까 그러니까 빌레도감에서 만든 그 의궤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분명히 내가 그걸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해설 강의를 하면서 내가 체감적으로는 평안도 문제도 난이도 하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의궤도 난이도 하라고 봤어. 5번 문제 고구려 문제만 나는 이게 수험생들이 나는 야 그 뭐 예를 들어 순장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일책십이법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우재전법이 나오면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게 있었어요. 일책십이법 고구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순장 다른 나라도 순장했어요. 고대 국가 중에 순장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우재전법 야 고대 국가에서 전복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 너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사람들 있잖아. 하상주 은나라 각골문 다 뭐야?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바람만 불어도 졸라 쫄아 점을 쳐.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전복 입고 그 전복을 하는 그 점을 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우재전법이 고구려와 부여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수험적으로 뭐라고 접근하라 그랬어. 우재전법을 낸다? 그 다음에 일책십이법을 묻는다? 그 다음에 순장을 묻는다? 이건 부여를 묻는 거라고. 다른 나라도 했지만 이건 수험적으로는 부여일 수밖에 없다. 왜? 5답 12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료를 던져주는 거야. 그 사료는 100% 삼국지 위성용이죠. 우리 자네도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동경모의고사 기출변형 500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는 봐봐요. 내가 아실 거야. 내가 수험생들한테 이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강의 들으라는 소리 잘 안 해. 나는
수험생들이 너무 강의에 의존적인 걸 난 되게 비판하는 쪽이야. 내가 초시생들은 7:3이다. 초시생들은 어차피 강의에 의존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한 70%는 강의 듣고 한 30%는 자기 공부해라. 근데 상당수 공시생들이 거의 8:2, 9:1이지.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제시생들은 4:6이다. 강의 듣는 시간은 무조건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50%, 60% 늘려야 된다. 저랑 통화해 본 사람들은 제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을 거야. 근데 나 이런 거 솔직히 물론 들으면 시간이 펑펑 남아서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 난 이거 권하지 않아. 혼자 충분히 해설 집어보면서 자기가 다 분석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강의 들으라 그래. 왜? 7급이 확실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7급은 많이 알아서 푸는 직렬이 아니란 말이야. 졸라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는 문제 푸는 스킬이 되게 중요한 데야, 여기는, 이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스킬을 어느 정도 탑재하기 위해서는 강의 들으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솔직히 이거 이래 봐도 이거 12강밖에 안 돼. 12강 금방 들어. 내가 강의 들으라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두 개 선택하라 그래. 내공이 좀 받쳐줘갖고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거 강의 들을 필요 없다. 혼자 풀어도 된다. 혼자 풀고 분석해도 된다. 근데 내공이 좀 약해서 500제를 꼭 풀고 싶은데 조금 버겁다 싶은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즌1처럼 레벨이 낮은 건 강의 듣지 말라는 주의. 시즌2나 3나 4나 레벨이 높은 건 강의 들으라는 거야. 그럼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내가 그래서 쌤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 푸는 스킬은 어떻게 하면 탑재할 수 있나요? 시즌1이든 시즌2든 간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만 문제 푸는 걸 들어보면 그 문제 푸는 스킬은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아, 쌤은 사료 문제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사료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힌트 뽑아주는 거구나. 그 힌트는 교과서 주요 개념이구나. 보통 사료 문제나 탐구자료를 주면 마지막 두 줄이나 세 줄에서 강력한 힌트가 있구나. 아, 탐구자료를 안 주는 거는 다이렉트로 묻는 거는 반드시 여기서 말장난 치는구나. 근데 그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서술어나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단어, 명사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구나. 문제 푸는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만 해설 강의를 들어봐도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 푸는 어떤 스킬 이런 거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왜 이거 다 강의 듣고 있냐는 거지. 강의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알겠죠? 뭐 대답 좀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자네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예예 마지막 세 달 정도 남았을 때 예 점수대가 낮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과락에 가까운 학생들은 이건 저한테 이제 따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 그 이 점수가 이제 뭐 맨날 50점,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과 쪽이라든가 뭐 실업계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를 뭐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또 하필이면 추천받아서 강의 들은 게 막 촐락이 러닝타임도 길고 막 학설까지 가리키고 막 쉽게 말해 좆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난 소방직 준비한다는 애들이 뭐 그 엄청 긴 강의 듣고 있는 거 보면 아, 진짜 얘네들은 제정신인가 싶. 제가 모든 직렬 문제 다 외우잖아요. 소방직은 자치 출제를 하기 때문에 비공개는 데다가 자치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낍니다. 무조건 베끼는데 해양경찰도 마찬가지고 베끼는데 어디를 베끼냐, 소방직은 국가직도 베끼지만 기상직이나 법원이나 교행이나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사진도 나와요. 그기도 꽤 깔끔하게 냅니다 문제를. 근데 소방 준비하는 애들이 나 내 이름 검색하다 보면 막 소사모로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애들 올린 걸 보면 아, 이 뭐지 얘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 우리 자네 저기 뭐야
지금 40점, 50점 정도 나오는 거는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있잖아요. 연구실에서 1년에 한 3, 4천명씩 통하잖아요. 베레벨 사람들 다 있어요. 어제, 오늘 내가 통한 애들, 진짜 감동적인 애들이 있어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10점, 10점, 15점. 그냥 찍어도 20점 나올 텐데.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실에서 내가 많은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차라리 한 70점, 80점 나온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금방 85점, 90점, 95점 나오게 할 수 있거든. 그건 뭐 한 달이면 가능하거든. 근데 정말 힘든 애들은 20점, 30점 나옵니다. 20점, 30점 나온 애들도 결국 85점, 90점이 나와야 합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갑자기 한두 달 선생님 하라고 시킨 대로 했더니 갑자기 40점 뛰었어요. 선생님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힘든 애들도 있죠. 나하고 통화만 네 번, 다섯 번을 했는데 계속 20점, 30점 하다가 선생님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50점, 60점인데요. 정말 힘들죠. 근데 결국은 되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다른 과목은 되냐? 다른 과목 안 되는데 한국사만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되는데 한국사만 안 되는 거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무조건 만들어준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확신을 주거든. 난, 근데 오늘 통한 애가 지난주 토요일 날 6월달 지방직 10점 맞은 애가 75점 맞았다고. 걔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야. 너무 감동인 거야, 얘는. 그런 애들 꽤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보람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꼭 합격한 애들만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맨투맨 코치를 해서 효과를 본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소문 듣게 계속 우리 카페에도 올려야 되죠. 계속 올려야 되죠. 카톡으로 오죠. 카페에 올라오죠. 그 다음 우리 1대1 상담에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는 우리 사이트, 망한 사이트처럼 조용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물 밑에서 졸라 바쁩니다. 자, 우리 오빠, 내가 다른 거는 여기서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 내가 뭐라고 말씀 좀 드리기 어렵고 쪽팔려 하지 마시고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저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네도 감 잡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원인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한국사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2, 3분, 3, 4분만 스토리를 들어도 대충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 해도 저는 3, 40점 꽈락 점수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사례도 억수로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국사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야 너는 안 되니까 내가 유튜브에다 중딩들 용으로 초딩 중딩 용으로 생생 한국사 올려놓은 거 유튜브로 5분짜리 그 한국사의 인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애니메이션으로 올려놓은 거. 야 너 그거라도 좀 봐라. 그거라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다. 진짜 한국사에 젬병인 애들이 있거든. 자, 우리 자네는 내가 좀 특수한 경우라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어려워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꼭. 그 다음에 또 우리 니는 내가 봤을 때 전에도 내가 얼굴 여러 번 본 것 같으니까 처음 봤어? 그럼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예. 수능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5년째 맨날 똑같은 질문 받아. 강사를 믿으라고. 지금 수능은 국적 테스트야.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하는 시험이야. 너희들한테 도움이야. 교행법원이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이야. 근데 아무리 쉬워도 교행은 그래도 한능검 고급 수준 되거든.
근데 지금 수능은 한능검 중급 수준이야. 도 안 돼. 그거 우리는 뭐 가만히 있나? 거기 나온 지문들이 있으면 선택지 좀 우리가 계량해서 반영하겠지. 아이고, 강사를 믿으셔야지. 그거 선수 다 보실라고? 교행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많아요. 쌤, 교행이 한능검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비슷해요. 한능검 고급 좀 풀어볼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사를 믿고 우리도 맨날 보고 내가 한능검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믿고 우리도 모의고사나 기출변형이나 이런 데 다 반영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들이 돈 내고 가면서 야 강사를 믿으니까 돈 내고 야 1년에 야 패스 끊는데 막 20만 원씩 하는데 그 돈 냈으면 그 강사를 믿고 하는 거 아니야? 전문가를 믿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니까. 알겠죠? 내년부터 교행이 살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교행에서 이제 그 교행에서 출제를 평가원에 맡긴 게 2015년이에요. 15년, 16년, 17년 내리 세 번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전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커트라인이 살인적으로 높아요. 그 실수 안 하기 게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평가원에다 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변별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교행이 변별력을 갖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사를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서울시 구급이나 경찰처럼 지랄 맞은 그런 말장난을 칠까? 평가원에서 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내는데 조금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사료나 탐구자료를 약간 생소한 걸 던져주겠지. 그렇겠죠? 절대 서울시 구급이나 경찰처럼 지저분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냅니다. 깔끔하게 내는데 탐구자료가 지금까지 교행에서 나온 탐구자료는 정말 기본적인 탐구자료를 냈지만 그런 탐구, 약간 좀 더 생소한 탐구자료를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난이도 변별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깔끔하게 내는 그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죠? 대답 되셨어요? 저를 믿으세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좀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자네. 수험 기간 얼마 정도 되셨는데? 3년? 그 수험 기간이 길어졌는데 점수가 정체돼 있다. 그러면 이제 강사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강의를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왜 냉정해지지 않지? 1년을 딱 들었는데 큰 시험을 두 번, 세 번 쳤는데 90점, 90, 85점, 90점이 안 나오면 냉정하게 강사를 갈아타야지. 근데 왜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갈아타지 않고 있었어? 다른 감이 급해서 한국에서 졸라 중요한 과목인데? 생각해봐요. 선택 과목 두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되나? 잘 아니거든. 야, 경찰에서 3법, 대부분 3법 하지. 3법 점수하고, 한국사하고 영어 점수하고,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3법에서 별로 차이 안 나거든. 왜? 조중 점수 주니까. 경찰에서 필각격이 되나 안 되나는 경심으로 가도 애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통 합이 몇 점이냐? 공통 합이 160점이다. 그냥 무조건 걔는 붙었어. 공통 합이 155점이다. 아리까리 해. 공통합이 150점이다. 안 돼. 공통점수만 들어봐. 3법 점수 들어볼 필요도 없거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뻔하잖아요. 국어영어 한국사 공통점수 딱 들어보면 당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영어는 다 같이 못해요. 구준생들 중에서 열에 여덟 아홉은 영어 못해요. 요즘에 그나마 애들이 영어 좀 하는 애들이 공시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거지.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영어에 대해서 아주 심한 울렁증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잘 변별력 안 줘요. 이번 지방직 하반기가 영어에서 좀 변별력을 준 케이스죠. 보통 변별력은요, 국어 아니면 한국사에 줍니다. 국어 아니면 한국사에다 변별력을 준다고. 근데
자네는 한국사가 3년 동안 70점인데 그걸 방치했으면 자네 책임이 큰 거지. 강사나 커리를 바꿨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내가, 저기, 뭐야, 야매같이만 시키는 대로 딱 두 달 하시면 일단 85점, 90점 나올 거야. 두 가지,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뭘 것 같아? 첫 번째, 이해 위주로 공부 방법을 바꿔라. 두 번째, 문제 위주로 공부 방법을 바꿔라. 이 두 가지. 뻔해. 니는 요양노트 달달달 내오고 있었을 거야. 어? 노트 눈으로 노트 구멍을 뚫을 때까지 봤을 거라고.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지. 지난 3년 동안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냥 자의만 하고 있었던 거지. 집에 가서 노트부터 일단 불살라봐. 그럼 점수가 10점, 다음날 10점 곧바로 올라갈 거야. 내가 장담한다. 이해 위주로 공부 방법을 바꾸라고.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그걸 제발 버리라고. 이해 위주로 공부 방법을 바꾸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발 기출문제 막 5번, 10번 풀었다고 막 친구한테 와, 씨발, 나 이번에 풀면 10번 풀어.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같은 문제집 두 번 이상 푸는 건 난 반대야. 그 다음부터는 그림 외우기야, 그림 외우기. 기출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기출변형문제 풀고, 기출변형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모의고사로 가고, 가장 점수 많이 올려준 건 전범위 모의고사야. 네가 아무리 기출을 지난 5년 동안 기출문제, 9급 기출문제를 네가 다 외우고 있다고 쳐봐.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 기출지문만 섞어놓은 건데 그거 풀어봐. 그게 90점이 나오나? 아마 모르게 몰라도 80점 안 나올 거다. 공부를 잘못한 거죠. 제가 1년에 3,000명 통한다. 나한테 통하는 사람이 70%가 누구 수업 듣고 있을까? 대부분 요양노트 외우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난 답답한 게 딱 봐도 한 6개월 정도 딱 자기가 해보면 이게 아니다, 시험 한번 쳐보면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데 애들이 한 2년, 3년씩 흘러갖고 이제서야 이제 흘러 들어오더라고. 난 답답한 거지. 너는 공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 전에 너 한국사 얼마씩 공부했냐?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씩 공부했다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냐고. 한국사는 절대 10시간 이상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한국사를 15시간, 20시간씩 공부했는데, 어? 그렇게 2년, 3년 동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공부 방법을 바꾸면 금방 좋아진다.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해도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걸 제발 버리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그 다음에 문제 풀어라, 문제. 문제 많이 풀어야 좋아지는 거다. 이건 객관식이다, 객관식. 야, 니한테, 어? 조선기 실학자 정약용의 사상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구급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나오디? 그게 아니잖아. 마가해통이 정약용의 저서인 거 알면 푸는 거잖아. 마가해통이 정약용의 저서고 이게 홍역, 마진에 대한 연구를 한 책이라는 걸 알면 푸는 거잖아. 알겠죠? 객관식 시험은 거꾸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불을 일단 지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가지 명심하세요. 이해 위주로 공부한다.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푼다. 알겠죠? 정확하게 지금 자기 상태를 알고 싶으면 가장 검증받은 새끼, 이 새끼. 한 3만 명한테 검증받은 이 새끼를 사서 내가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얘 말만 들어가지고는 얘 상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얘 가장 정확한 새끼가 얘니까 얘 사다가 1, 2, 3회를 풀든 1, 5, 10회를 풀든 8, 9, 10회를 풀든 3회 정도를 시간 14분, 15분 정도 시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갖고 풀어봐라. 한 번은 잘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계속 잘 보기는 어렵다. 이거 3회 평균 내면 지금 현재 정확한 너의 내공 상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다시 상담해라. 내가 그 점수만 딱 들어봐도 네 뇌가, 한국사 뇌가 스캔이 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코치해 주겠다. 너 오늘 저녁이라도 일단 가갖고 그거부터 불지르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 사다가
내일 아침에 이거 사다가 시간 재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시간 15분 시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가지고 3회 풀어봐. 평균 내봐. 그게 75점이 나오는지 80점이 나오는지 이게 현재 너의 정확한 내공 상태야. 아시겠죠? 약간 좀 힌트가 되셨습니까? 자, 또 우리 자네. 예, 예. 교수님 말대로 그냥 안 늘리고. 예, 예. 기본 이론이랑 부분만 풀고 있는데. 예, 예. 기출 변형 500개를 풀어야 돼. 하지 마세요. 소방 개오바입니다. 제가 소방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요거 요거 풀라고. 선생님, 그러면 문제가 모자라던데요. 그러면 2016년 요거 구해갖고 시즌1 구해갖고세요. 시즌1은 레벨이 되게, 레벨이 제일 낮은 시즌1은 소방직도 풀어서 딱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야. 알겠죠? 그래서 2016년 시즌1, 2017년 시즌1, 2018년 시즌1 이런 걸 풀고 나머지 동영 풀지 마시고 500지 저런 거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급기출만 졸라게 줘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구급기출 제가 이거 풀었으니까 이거 뭐 벌써 한 세 번 봐가지고 학습효과 없던데요. 그럼 우리 사이트에서 회차별로 푸세요. 회차별로 프린트해서 푸세요. 근데 회차별로 프린트해서 푸는데 소방하고 제일 가까운 건 기상, 법원, 교행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까지는 풀어도 돼요. 근데 서울시 경찰은 풀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회차별로 프린트해서 풀 거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자 기타 특강 들을 거면 요거 두 개 반드시 듣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일단 객관적으로 똥개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똥개 훈련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구준생들 하지 말라는 그 지문 30몇 개 있잖아요. 그 도려내고 그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직렬별로 시험의 난이도나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맞게 내가 그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졸라기 저렇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지만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막 소방직 카페 소사모 들어갔으니까 천재 상사 풀고 있는데 야 좀 어렵긴 한데 할만하대. 어, 이 새끼들 뭐지 이 새끼들 이거? 문제집 풀려면 나한테 허락 받고 물어보고 풀라고. 아니 그 천재는 진짜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답변 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저 우리 맨 뒤에 자네. 아 교수 아니고 강사야. 교수라는 거는 별로 뭐 그렇게 뭐 저기 뭐야 저지진 않고 원래는 선생님이 더 좋은 편이에요. 예예. 예. 제가 요번에 검찰을 준비했는데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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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는 좀 되게 어려운 것,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결론은 없어요. 영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네 같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봤겠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 준비하는, 특히 이제 남경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보통 우리 연구실에 합격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짝지어서 찾아와요. 근데 우리 연구실에 예고도 안 하고 벌컥 주소 찾아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보면 이제 경찰 애들이야. 중앙경찰학교 내일 모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막 불쑥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소주 한잔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들은 나는 차라리 영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70점을 맞더라도 영어 점수는 필요하다. 목표를 일단 80점으로 낮춰잡고 80점을 목표로 합격 문제 날라올 때까지 영어는 매일 2시간, 3시간씩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거. 근데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설사 75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예를 들어 역으로 따져서 뭐 우리 뭐 특정 직렬은 현대사 거의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는 직렬이 있거든. 찾아와, 선생님, 제가 그거 준비하는데 그냥 한국사 저는 90점만 맞으면 되는데 현대에서 포기할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마찬가지죠. 영어를 저는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영어 목표 점수를 남들은 90점으로 잡지만 너는 그냥 80점으로 잡고 하긴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 물론 한국사를 전략감으로 생각하고 좀 더 투자해서 솔직히 남경? 올해 2차 같은 경우에 남경? 80점, 85점 맞고 다 붙잖아요. 근데 니는 다른 애들은 80점, 85점 맞고 붙는데 너는 자 목표가 여경도 하고 똑같이 90점, 95점 맞는다. 어려우면 90점. 그 다음에 뭐 웬만하게 나오면 95점. 난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을 160점을 만든다. 이래 가다 저래 가나 160점을 만든다. 나 그건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마음속에 난 영어가 정말 부담스러운 과목이니까 영어 뭐 솔직히 꽈랑만 면하자. 이 전략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그냥 너는 마음속에 그냥 나는 남경이지만 여경 준비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솔직히 내가 남경 준비한 애들한테는 7급 기출 엄선 200제 이것만 풀라고 하는데 니는 그냥 7급 기출 문제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500제도 풀고 그 다음에 뭐 동경모의고사 내가 보통 남경 준비한 애들은 시즌 1, 2만 풀라고 하는데 너는 시즌 1, 2, 3까지 풀고 조금 뭐 다른 남경 준비한 애들보다 혹시라도 한 문제 더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난 솔직히 남경 준비하는 애들도 한국사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하라고 하는데 니는 전략적으로 12시간에 13시간 정도 투자하고 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국사 만점 받자고 뭐 일주일에 뭐 15시간 공부하고 뭐 영어는 뭐 사실상 뭐 꽈랑만 면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잘못된 작전이라는 거지. 차라리 정말 다급하면 지역을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애들 그 야 나랑 상담해서 강원도로 옮긴 애들 지금 강원도 경찰 많아. 진짜 어느 날 와서 제가 경기남부만 세 번 떨어졌는데 경기남부나 서울청은 이번에도 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강원도로 옮길까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지가 마음의 결심을 이미 다 하고 나한테 확인차 묻는데 뭐 그렇게 해라. 진짜 붙었더라고. 그래서 뭐 계속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원도도 좋은데 너 우리 올림픽 유치한 곳이야. 아시겠죠? 저는 차라리 뭐 그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지역을 내가 좀 컷이 낮은 지역을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를 어떻게 피해 나갈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예. 예. 예, 예. 그 2번이나 너번 2번이나 그런 문제를 예예. 예. 예. 제가 권하는 건 무조건 문제죠, 문제. 아, 여러분들이 이걸 야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문제 푸는 스킬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쫄라게 야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이거는,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문제 푸는 게 이게 좀 탑재가 되고 나면, 진짜 안정적인 극강 점수가 나와요. 우리 동경모의고사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수험기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동경모의고사 그 랭킹에 올라있는 애들 소위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는 애들 걔네들 진짜 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그러면 놀랍고 신비한 공부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걔네들은 소위 문제 푸는 요령, 스킬, 감각 이걸 아는 거죠. 절대 봐봐요. 아까 네가 질문한 그거 내가 그런 질문 한두 번 받아봤겠어? 쌤 저기 5번 고구려 문제에 동그라미 2번에 영성과 사직에 재사신했다. 쌤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잖아요. 맞아. 그거 다 강사들 책에 있을 순 있어. 우리 서브노트에도 영성과 종묘라고는 아니 영성과 사직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왕적인 손오부에서도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냈다. 그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 2011년인가 기출된 표현이거든. 근데 맞아. 나도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못 푸는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절대 머릿속에, 마음속에 결벽증 있죠. 네 개의 선택지를 모두 다 알아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거 해결됩니다. 이거. 우리 선수, 이렇게 수험기간 얼마 정도 되셨어요? 11개월. 우리 모의고사 뭐뭐 하셨어요? 아, 전 혼자 공부했고요. 그 EBS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예. EBS 강의 좀 듣고 그런 점 있어서 혼자. 그걸로 한국사 점수가 85점, 90점 나오면 본인은 수험머리가 엄청 좋으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를 좀 믿고 저 15년 동안 제가 직업이 대강사인 사람입니다. 우리 딸들이 너 아버지 직업 뭐냐? 대강사입니다. 제가 15년째.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는 분석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아 쌤은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아 쌤 모의고사를 시즌1이 아니라 시즌2나 시즌3같이 레벨이 높은 걸 풀었다니까 선택지 4개 중에서 꼭 놀랍고 신비한 걸 하나씩 던져주는구나. 그것 자체도 공부가 되지만 문제 정답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걸 좀 배우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문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또 우리 전에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뭐 올해도 결과 안 좋아? 예. 뭐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7급은 9급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장담하건데 100문제 중에서 내 강의 범위나 우리 교재 범위를 한 문제 벗어날까 말까 해요. 솔직히 100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 벗어나면 내가 진짜 강사 접어야 돼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7급은 100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벗어나요. 그때마다 내가 머리 숙여야 돼. 졸라 죄송하다. 솔직히 나 인정한다. 근데 7급은 예측가 봐봐요. 7급이 아시잖아. 여기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7급 문제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려워. 이건 정도를 좀 넘어섰어. 근데 다행히 내년 지나고 이제 후년부터는 서울시 7급하고 국가직 7급하고 같은 날 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같은 기관에서 낸다. 즉 서울시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내지 않고 국가고시센터에서 낸다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9급이나 서울시 7급 문제가 지랄맞은 건 내년이 마지막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서울시 9급도 좀 지방직 9급이나 국가직 9급은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서울시 9급은 약간 좀 더 지저분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노력을 하죠. 우리도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 좀 챙겨서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학설까지 할 테요? 나는 향리 서리 시험에 난 학설하는 건 반대야. 그렇게 하면 내가 사실 지금 현재보다 7준생들을 위해서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데요. 넓히면 여기서 각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초점은 약화된다.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초점은 약화됩니다.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초점은 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7급 때문에 저도 고민 많아요. 저도 9급 경찰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어요. 아, 뻔한데, 나오는 스토리가 뻔한데. 어? 내 말이 너무나 잘 먹혔지만 올해 하반기 국가직 때문에 이 내 권위에 스크라치가 좀 났어요. 이 미친 새끼들 도결 때문에 그래야 도결. 너무 어렵게 낸 문제죠. 도결이 사실상 만점 방지의 문제였기에. 근데 뭐 사실 지난 4년, 5년, 6년 동안 9급은 9급답게 나온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7급은 참 저도 과제야, 과제. 7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계속 연구하고 문제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차사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다차사에 가끔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거 뭘 베꼈냐. 그럼 팔종 교과서 어디 구탱이 있어. 또 봤더니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교과서 어디 있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연구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 개발하고 교재 개발하면서 계속 우리도 연구하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원스러운 100% 시원스러운 답을 솔직히 할 수도 없고 그냥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레벨 높은 거 할 때도 뭐 우리도 뭐 좀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와 그다음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사이에는 한 두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뭐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 자네는 뭐 때문에? 저는 아직 한국사 공부를 예. 지금 2회 독재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이순환 강의랑 국어 기출 문제 푸는 거 같이 하고 있는데 예예. 예. 무슨 3회독, 4회독을 해? 아, 그러니까 문제 풀이, 그러니까 한번 반복을 할때 그 지금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책이 3주만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하 같은 경우는 선지 4개가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씩 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교과서 찾아서. 그런데 중이나 상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나오는 선지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다음에 넘어가서도 나오면 그 부분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거야. 수험생들이 상당 부분은 너도 지금 약간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할 때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 이제 이순환 할 때 내가 이제 그 9급 기출 문제를 대단원 중단원별로 이렇게 같이 풀어주라.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순환 할 때 9급 기출 문제를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같이 풀어주라고 하는 게 진짜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하라는 소리 아니거든. 사실 기출 문제는 한 두 번 정도 봐줘야 돼. 근데 이제 처음에 이순환 하면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의 스타일, 난이도, 그 다음에 민정문서가 촐락이 반복되는구나. 민정문서가 촐락이 중요한 주제구나. 그런 걸 아는 정도에 만족해야 된다 이거지. 이순환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실 뭐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분석할 때, 뭐 선택지마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강의에서 좀 안 들어본 좀 생소한거나 처음 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고, 그거 나중에 따로 또 한 번 큰 시험 앞두고 또 한 번 다시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수험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쌤. 뭐 서브노트하고 기본서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단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도 죄송하죠. 제가 사실 서브노트하고 기본서를 일체화 시킨다고 하는데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험생들한테 너무 그렇게 단권화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만 갖지 말고,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권 붙잡고 뭐 메인 교재 한 권 붙잡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나도 그 약간 좀 내공이 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브노트 위주로 공부해라.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는 발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뭐 읽는 건 난 반대다. 서브노트가 메인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는 이제 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췌독하는 용도, 그러니까 살을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붙이는 용도,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해라. 사실 거기에 조금 적응되고 나면 좀 되게 뭐 도움도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네가 하신 것처럼 이순환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풀 때 진짜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가야 됩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결벽증인 것 같아. 일단 이제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네가 수업 들은 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적용을 했을 때 자력으로 풀리냐 안 풀리냐, 정답 도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정도면 솔직히 이수능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푼 의미는 다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차피 9급 기출문제 한 번 더 돌릴 때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봐주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때도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욕심이라는 거지. 이건 어차피 자꾸 한 바퀴 돌리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런 콘텐츠들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고. 이거 다 반복하는 과정이거든. 기출 독종 OX 이거, 이거 봐봐요. 기출 문제를 쌤, 저는 수업 머리가 좀 나빠서, 대가리가 좀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2순환 하면서 한 바퀴, 기출 문제 한 바퀴 돌리고, 저는 진짜 답답해갖고 3순환 하면서 전 기출 문제, 국기출 문제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래도 쌤, 저는 부담스럽고, 막연히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OX로, 그 다음 빈칸 채우기로 똥개 훈련 한 번 더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출 지문 가지고 풀어놓은, OX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저 반복하는 과정이죠. 형식이 다르지만 반복하는 과정이죠. 나는 같은 책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는 건 학습 효과 없다는 거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두 번째까지 학습 효과 굿. 세 번째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번, 다섯 번 보면 학습 효과 없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그럴 바에는 형식을 달리해서. 이것도 솔직히 기출 문제 반복하는 과정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반복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반복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구? 자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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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는 별로 저는 뭐 사실 권하진 않는데, 일단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글자 따서 애워서 점수를 만든 사람들은 그건 다음날이라도 소주 한잔 빨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빠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해봐. 운전면허 필기시험 생각해봐. 바로 전날 미친듯이 했는데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했어. 그날 저녁에 와 기분 좋다고 소주 한잔 빨아. 다음날 기억 하나도 안 나.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지 않지? 그래서 내신으로 한 건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수능은 어때? 수능은 하나하나 이해 위주로 차곡차곡 다지고 했지. 수능으로 한국사 1등급 받은 애가 어떨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내공 유지돼요. 짧은 이론 강의 한 바퀴만 돌리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잖아? 그래서 이번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국가직 80점, 이번 지방직 90점, 5점 다 남아요. 합격하고도 5점 남아요. 그 정도 나왔잖아? 쌤, 제가 이거 그런데 내년 4월달, 5월달, 6월달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꼭 지금처럼 90점, 95점 나온다는 확신이 좀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한 번 내공을 만들기가 어렵지 그 내공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짝 흔들, 본인이 알아요. 동력모의고사 이렇게 치다 보면 점수가 너무 들쭉날쭉 폭이 큰데? 그때 지금 자주 틀리는 단어는 그게 뭡니까? 기본서 발췌독 한다든가 그 해당 부분만 강의 들은 빡세게 땜질하면 그건 유지되는 겁니다. 한번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는 내가 봤을 땐 안심하고 그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수는 믿을 수 있는 점수예요. 머리글자 따서 애운 점수는 그 믿을 수 없는 점수예요. 다음날 그냥 다 없어지는 점수예요. 물거품 가다 조금이라도 일주일만 공부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점수인데 없어지는 실력인데 여기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6개월, 1년, 1년 반씩 갑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사 공부 시간 일주일에 8시간으로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과목 투자하세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는데 나는 스터디보다는 이걸 더 추천하는 거죠. 우리 1월 1일부터 월, 목에 계속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가요. 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전화 상담하면서 너
너 이제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문제 푸는 것에 좀 재미를 들려봐라. 여기에 좀 승부욕을 가져봐라. 너 동력모의고사 사다가 시즌 1 사다가 시간 15분 재고 풀어가지고 채점해보면 85점밖에 안 나왔지? 아 씨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푼다. 내일은 90점 넘는다. 이걸 좀 승부욕을 좀 가지면서 문제 푸는 걸 좀 즐기면서 승부욕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험생들한테 내가 맨날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론서 요약서 그 복도에서 그 멍하게 외우지 말고 문제 푸는 것에 좀 약간 승부욕이나 어떤 그런 걸 좀 가져봐라. 시간 재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이렇게 뭐 인스타에다가 자기 점수를 계속 이래 그 올리고 그다음에 점수 잘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야 동력 모의고사 일주일에 2회씩 계속 꾸준히 하잖아. 그럼 다른 공부 안 해도 돼요. 시간 재서 문제 풀고 그다음에 분석 강의 살짝 듣고 부족한 부분은 땜질하고 요렇게 해도 한 두세 시간 그냥 한 해 풀면 한 두 시간 가거든. 모의고사 일주일에 3회만 풀어도 6시간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만 공부해도 따로 한국사 공부 85점이 안정적으로 나온 사람은 다른 공부하지 말고 딱 이것만 계속해도 유지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쌤 이번에 뭐 저기 뭐야 기타 특강 뭐 찍었다더라. 그럼 올라오면 그것도 기타 특강 같은 거 듣고 난 제시생들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올인원 강의를 다시 들으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거는. 한번 실력이 궤도에 스터디 하지 말고 스터디 할 생각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요. 스터디 하는 애들한테 이거 사다가 동시에 시간 제거 풀고 그거 가지고 자기 틀린 거 위주로 스터디 하자고 하세요. 그게 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들이 어디 뭐 이상한 거 지들이 문제 만들어 갖고 내고 나 이거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난 물론 도움이 되겠죠. 스터디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기출 독종 OX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 뭡니까 모의고사 이거 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 4명이 스터디한다 5명이 스터디한다 야 집에서 미리 보기 없기 반칙 와서 시간 딱 누르고 서로 저기 뭐야 마킹까지 해갖고 채점은 다른 사람이 서로 해주고 그리고 자기 틀린 거 위주로 서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야 너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난 이렇게 접근해서 풀었어. 와 씨발 나만 이렇게 생각했네? 어? 이렇게 이제 서로 나는 그런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시간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들이 무슨 OX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그거 나한테 질문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씨 답변 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맨 뒤에 앞으로 딱 세 분만 저기 하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예 예예 저는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만들었지만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들으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이걸 뭐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의외로 이걸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책 사실 저는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책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걸 나는 강의를 들으라는 소리는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내가 이제 이 절대 사료 이걸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된다. 구준생들은 구급 경찰은 이것만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 3월 달에는 얘하고가 정확하게 일체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는 제가 이걸 일체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사료 128선을 하고 그 뒤에 절대사료 108선인가 아, 몇 개를 했냐 내가 하반기에 108개 110 8? 아 몰라 하여튼 한 100개 했나봐. 근데 하반기에 한 거는 내가 거기다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요 사료가 이 사료 분석 노트 몇 페이지에 몇 번 사료다 해놨어요.
근데 상반기에 한 건 그게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에 이걸 지금 다시 찍을 건데, 그거 찍을 때는 요거하고 일체화를 좀 시켜놓으려고. 프린트로 수업을 하지만 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요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요걸 좀 일체화를 시키는 특강을 다시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너무 사료가 많아요. 이게 한 600개 돼요. 이건 자료로서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강의 듣기는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추려놓은 게 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기에 약간 불편해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한 600개 되는 걸 한 200개로 추려놓은 거니까, 요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듣기 쉽게끔 일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강의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저는 강의 들으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책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좀 있다. 알겠죠? 답변 되셨습니까? 우리 저기 뭐 우리 그 예 뭐 어떤 좀 뭐 준비하세요? 예예. 예. 예.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물론 이제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강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필요한 거 다 반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능검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교행 치는 애들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야 2주일 전에 최근 한능검 사회어치 정도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식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직에 조식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능검에 계속 나왔거든. 올해 한능검에 나온 거거든. 그리고 올해가 거의 조식의 해지. 9급, 7급 통틀어 갖고 조식만 올해 3번 나왔나 그랬으니까. 올해 조식만 3번 나왔을까요? 단독 문제로. 그 이제 한능검에 먼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얻어걸린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한능검을 다시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강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 믿고 그냥 저기 뭐야 동영이나 뭐 저런 데 다 반영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제가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름 꼼꼼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항상 뭐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정답을 고르는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9급에서는 혹시 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도 모르면 답지 말라는 얘기. 제가 20년 동안 이야기한 건데요. 불변의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9급에서는요. 9급에서 1번, 2번, 3번, 4번이야. 정답이 3번이야. 보통 1번이나 2번에다가 잘 못 들어본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경강 같은 경우에는 민정문서가 나오면서 공연, 개연 등의 뭐, 그러니까 호를 공연이나 개연 등으로 표시를 했다. 그럼 잘 못 들어본 이야기죠.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에 공연, 개연 잘 못 들어본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 정답 아닙니다. 얘는 오답 유도장 치인 거죠. 얘는 물음표를 치고 나머지 1, 3, 4번에서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죠. 9급은 이게 정확하게 통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데서 뭘 냈어요. 놀랍고 신비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푸는 어떤 그러니까 원칙을 몇 가지를 명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수험생들이 약자라 100분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100문제를 미친 듯이 풀다 보니까 잘 낚입니다. 항상 수험생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거 보면 여기도 자꾸 답이 갑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쇠뇌를 시키잖아요. 우리 카페에 오면 애들이 믿음, 천국, 불신주역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 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명심해야 돼. 놀랍고 신비한 건 정답 치는 거 아니야. 알고 있는 데에서 최소한 네가 체계적으로 1순환, 2순환 했으면 정답은 무조건 네가 알고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야. 놀랍고 신비한 선택지는 정답은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있잖아요. 9급이 쉽긴 하지만 9급 기출문제를 풀다 봐도 사실 수업시간에 강조를 안 한 구석탱이 내용이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툭툭 튀어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9급의 그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꼭 두세 문제씩 있습니다. 그런 건 보통 정답 아닙니다. 이건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스킬에 관한 문제인 거죠. 뭐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네는 뭐? 제가 독학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기본서에 없는 것들을 인터넷 강의에서 많이 다루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니까 뭐 사실 나는 3년 전, 5년 전 수업하고 1년 전 수업하고 뭐 100% 다 똑같진 않아요. 내가 수업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해년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그 기본서나 서브노트에 없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뭐 배경 설명을 한다든가 뭐 개념에서 약간 파생된 게 조금 간다든가. 그래서 이 독학으로 저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리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강의를 약간 부분적으로 활용을 독학이라고 하는 본인의 기조는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사 같은 과목은 약간 이제 이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절대연도나 이런 기타 특강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와 씨발 내가 6개월 동안 빼빠지게 공부해서 저기 뭐야 깨달은 것을 오 저 선생님이 지금 막 5분 안에 한 방에 다 가르쳐주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우리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걸 부분적으로 사실 자네는 거꾸로지. 보통의 우리 구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의에 의존해서 문제인데 너무 그냥 강의에 의존해서 문제인데 자네는 독학 위주로 하니까 거꾸로지.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친 극단이야. 약간 세월 좋은 시대니까 강의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다. 알겠죠? 자, 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이제 하나하나 제가 밤새도록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그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미처 물어보지 못한 거나 이런 것은 우리 연구실에 뭐 1대1 상담에다 남기시거나 그냥 연구실에 전화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죠? 우리 카페에다가 뭐 아우 쌤하고 통화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내가 무슨 잡아먹나? 근데 이제 통화를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 글을 남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의사가 100% 다 전달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그 다음에 전화보다는 뭐 직접 만나서 하면 좋은데 내가 사실 뭐 그렇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뭐 그렇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는 쉽진 않은데 뭐 전화로 대화를 해도 뭐 저도 사실 뭐 한 2, 3분, 3, 4분 정도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뭐 제가 조언하는 게 100%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얼추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보다 또 옆에 이상한 그 장수생 오빠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저한테 이야기 듣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사실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하반기 시험을 치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것보다 한 번에 된 사람들이야 기회를 한번 소중한 기회가 됐지만 사실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반기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지.
그러니까 차분히 좀 쉬면서 내년 준비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하반기에 이제 좀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준비한다고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어쨌든 또 내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뭐 일단 이번 달은 좀 쉬시고, 뭐 한 열흘 쉰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쉬고, 한 열흘 쉬다 보면 제가 제 지론이 그거잖아요. 주말은 쉬어라.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월요일 날 아침 새벽까지는 펜대 잡지 마라.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상당히 죄책감이 들겠죠. 와, 씨발, 너무 놀았나?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죠. 로봇처럼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다 공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일요일 정도는 하루 정도는 날 잡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큰 시험 친다고 고생했는데 뭐 한 며칠 쉬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쉬기 좀 거시기 하면 크리스마스 날까지는 좀 쉬세요. 크리스마스 날까지 좀 쉬어도 대세 지장 없습니다. 차라리 그동안에 좀 이게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충전 좀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다시 뛸 수 있는 어떤 힘을 이게 뭡니까? 이게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멀고 험한 길을 알고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급은 수험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수험기간이 짧을 수 있고, 수험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평범하거나 약간 좀 딸리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바퀴 더 돌리면 된다. 수험기간이 남들보다 한 20, 30분도 한 1.3배, 1.5배 수험기간이 더 길 수 있다. 그것만 각오하면 된다. 근데 이게 9급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7급에는 경제학같이 그렇게 힘든 과목이 있지만 9급에는 그런 과목 없다는 거지. 뭐든지 하면 된다는 거지. 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씨발 이거 반복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내년에 뭐 다가온 새해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설명회는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고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